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이재입니다. 영솔입니다. 와. 오늘 처음 봬요. 처음 봬요. 처음 봬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모두 90년대 생이시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턱걸이. 턱걸이에요? 91년생? 맞아요. 오, 저 96년생입니다. 6이요? 네, 96입니다. 어리죠? 우리도 이제 2000년대생이 성인이 있어요. 맞아요. 라떼는 나이가 됐죠. 라떼는 말이야. 그럼 90년대생을 알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요요. 이거 고슛! 아, 이거 팽이 3, 2, 1 고슛! 오디피기 스티커? 이거. 아, 오디피기 이거. 스티커! 붙이고.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때만 있던, 우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있죠, 있죠, 있죠. 2000년대 데뷔들은 모를 것 같은. 그거! 데뷔들이야, 2000년대 데뷔. 저 그거 되게 충격받았어요. 전화기 이거, 손동작. 아! 요즘 전화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근데 요즘 애들은 전화하면 이렇게 한대요. 피디님 몰랐어요. 피디님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피디님 이렇게 한대요. 맞아, 맞아. 요즘에. 저도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딱 해서 이거였는데. 이거 맞아, 이거요. 이거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90년대생들 공감할 수 있는 짤과 물건을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가 진짜 전 세계 돼요? 공용되는 게 있다고. 아, 진짜요? 오, 신기하네. 신기하다. 에그몽이었나? 이거 뭐였죠? 다마고치. 다마고치. 아, 에그몽이 뭐지? 아, 에그몽은 초콜릿. 아, 이거 옛날에 진짜 맞아. 많이 했는데. 이걸 엄청 많이 죽였어요. 맨날 죽여요? 아니, 왜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얘가 맨날 죽어 있어요, 맨날. 아. 똥 안 치워줬다고 막. 아, 맞아. 알지, 맞아, 알지? 맞아. 똥 치워줘야 돼. 샤워시켜 줘야 되고. 맞아, 맞아. 근데 얘가 또 시끄러웠어요. 이거를 시작하기만 하면 얘네들이 막 울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되게 시끄러워서 엄마한테 되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맞아. 아, 이거 진짜 대박. 아, 많이 죽이셨네. 아, 맞아, 맞아. 많이 죽이셨나 보네.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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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이거 먹는 거 캔디 아니야? 네, 캔디, 캔디. 맞아, 기억나요. 이거 맛있었는데. 와, 이거 시계 없는데 괜히. 아, 몇 시지? 이게 근데 또 잘 안 써졌어요, 아세요? 맞아.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저 하나 잃어버리면 저 못 써, 계속 못 써요. 아, 맞아요, 쓰잖아, 맞아요. 이제. 이게 꼭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다른 데 거 이제 빼와서 꽂고 맞아, 그랬어. 맞아. 일부러 형형색색 해가지고 만들어 그랬어. 저 되게 수명도 되게 짧아, 저게. 맞아요. 금방 잘 부러져가지고. 맞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신기하다,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아세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아세요, 여러분? 와, 대박. 세계 대유행템이었네. 대유행템이었네. 오! 아, 있어야지. 이거랑 그 파란 초원 배경화면. 이거 꼭 무조건 이만한 두꺼운 컴퓨터에 무조건 떠 있어야 돼요. 뜨르르르 이거였나? 띵댕댕댕. 여기서 멈추면 또 막 빡치고. 근데 많이 멈췄어요. 진짜 많이 멈췄어. 다 때는 말이야. 컴퓨터 하다 멈추고 그랬어. 이거 네 개. 아. 맨 위에 저거는 CD 플레이어. 이건 버퍼링이고 이건 텍스. 이거 맞아. 문 창문 아니에요, 이거? 지금 윈도우 98 창이잖아요. 이게. 맞아.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뜨는 거 있죠. 제가 웃긴 게 저게 빡 뜨면 에러 뜨면은 저걸 괜히 또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다가 이렇게 막 하면은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뭐 흔적 남기듯이 하잖아요. 그걸로 그림 그려줘야 돼 한번. 그걸로 무조건 하트 그려봤다 안 그려봤다. 그려봤다 안 그려봤다. 별거 다 해보죠 뭐. 별거 다 해봤어요 진짜. 마트 내가 화가 있냐. 다 공감할 거예요. 다 공감할 거예요 진짜. 드래그해서. 드래그 해줘서 해줘야 돼. 또 액박 떴는데 그거 안 되는 날 있단 말이야. 안 따라오는 날 있어. 맞아요. 그럼 또 서운해. 약간 좀 서운해. 좀 따라오지. 아! 저거 대박.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 저희 아빠가 사진관을 하시거든요. 옛날부터 하셨어요. 제가 한 4살 때부터.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있었어요. 항상 저희 아빠가 항상 어쨌든 가지고 다니셨고. 그리고 제가 수학여행 가면 이걸 항상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막 친구들 찍어가지고. 친구들 인기 많았겠다 그럼 엄청. 아빠 별로 있진 않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날. 그래가지고 막 아빠가 뽑아줘 그랬는데 요즘엔 또 이런 카메라가 또 인기래요. 아, 요즘엔 맞아요. 다시 필름 카메라 다시 많이 찍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코닥이다. 코닥 맞죠 저거? 그래 코닥이죠. 일회용 카메라인가? 그것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아 일회용? 일회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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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깔 일회용. 맞아 맞아 초록색. 아 맞아 맞아 그거 진짜 가져다녀서 아빠가 많이 뽑아주셨는데 공감해요. 진짜, 너무 공감. 무조건 진짜. 공감하지. 저 카드 게임 솔직히 저 하는 법도 모르는데 그냥 한번 틀어가지고 좀 끄적끄적 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수업하잖아요.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하면 다 이거 몰래 켜놓고 몰래 켜놓고. 아 이거 했어요? 저희 저 밑에 저거 저 지뢰 밟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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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까 말했던 고슈. 고슈. 그때 저 만화가 유행이었어요. 아 근데 옛날에는 저 팽이가 되게 컸던 걸로 기억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옛날 게임을 다시 해보는 프로그램을 하긴 했었는데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내가 크긴 컸구나 약간. 이거 진짜 오래된 집에 가면 막 붙어있잖아요. 무조건. 막 화장실도 막 붙어있고 막 벽에 막 문에 다 붙어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맞아요. 불 딱 껐을 때 누웠을 때 여기 위에 찬란한 별들. 와 그때는 이게 왜 이렇게 좋았을까? 이거 원래 교과서에 있지 않았어요? 하는 거? 그래요? 교과서에 있었어요? 하는 거. 나 이거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도. 형광색. 반투명 그 형광색. 이거 무조건 다른 색깔로 이렇게 엮어줘야 된다고요. 맞아. 두 개로. 아, 대박. 그리고 이거 진짜 헐렁하게 하면 좀 이렇게 안 돼. 길어지고 꽉! 뚱뚱하게 해야 돼. 타이트하게 해야 돼. 소원이 심심했을 때 뭐 요즘 친구들은 뭐 심심하면 스마트폰 있잖아요. 뭐 더위 때는 라떼는 말이야 없어가지고 이걸로 그랬다. 근데 이거야. 진짜 신기하다. 이게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었나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아. CD. 저희 집에 CD 이만큼 쌓여있었거든요. 저도. 진짜? 저는 그 옛날에 팝송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진짜. 제 시대 때가 브리트니 스피어스 막 크리스틴 아길레라 에미넴 막 그때 전성기 때였어요. 아, 저 그 노래 좋아요. 저 좋아요. 그때 저 좋아요. 엄청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저 팝 가수들 앨범들이 막 이만큼 있거든요. 저 막 그래서 CD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그 뭐죠? 오디오. 진짜 저는 아빠가 맨날 CD에 뭐 구워와가지고 영화 보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많이 했는데 저거 이제 딱 들어갔잖아요. 근데 자연스레 또 세게 누르면은 다 다시 빠져나와. 빠져나와 진짜. 맞아. 열받아 진짜. 이거 근데 요즘에 핸드폰 케이스 뒤에 나오는 거 알아요? 아 핸드폰 케이스? 네 요즘에 핸드폰 케이스 뒤에 해가지고 핸드폰 케이스 뒤에 이렇게 하고 그런다니까요. 완전 신기해. 젤리 슈즈 아쿠아 슈즈인가? 막 기억나요. 맞아 계곡 갈 때 맞아. 제가 색깔별로 있었어요. 그 흰색 사가지고 색 바래질 때까지 신다가 엄마가 또 사주면 그거 진짜 또 신고 그랬었어 저거. 요즘에도 팔더라고요. 맞아 팔아요. 요즘에도 팔아요. 아, 저는 저거를 아주 맨날 신고 다녀요. 맨날 원피스에 무조건 젤리슛이었어요. 아, 저거요? 네. 무조건이었어요. 에? 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무조건이었어요. 아. 봤는데 공감이 되셨나요? 추억 소환 갑자기. 완전 대박. 짱이었어. 나이가 들었구나. 나는 안 울어. 근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만 해당된 게 아니었구나. 이게 깜짝 놀랐어요. 아,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노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서도 이렇게 놀았다고 하니까 좀 신기해요. 좀 많이. 글로벌 기업들인가? 나 글로벌 기업들인가 봐요. 네 오늘 90년대생들만 공감할 수 있는 짤들을 봤는데요. 이외에도 여러분들 더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안녕. 안녕.